오늘 집기는 마지막으로 끝내야 할것 같습니다. 전일 대신은 앞에 하나의 대신은 능히 경물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선바 순전히 이 인도 없고 아도 없는 마음이요 인아가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집이나 또는 인집 같은 그러한 마음이 없이 아주 참 순수한 그런 충신다운 대신이다 말이죠. 태서에서 두 종류를 말했죠. 태서의 왈, 만약에 한 개의 신하가 단단하고 타기는 없으나 그 마음이 휘휘하는 것이 용납할 수 있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재주가 있는 것을 자기 있는 것 같이 하고 사람의 그 아름답고 성스러운 그것을 좋아한다 말이죠. 그런 사람은 나의 자손과 백성들을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이 있다고 했죠. 그 사람은 인아가 없는, 그러니까 인아집이 없는 순수한 경물치지를 했던 사람이고, 그 밑에 또한 종류 사람이 또 나오죠. 인지유기를 모질이 오지하며 그 밑에 이제 뒤에 하나의 간신은 능히 경물치지를 하지 못함을 말미암아서 경물치지 마음 공부를 못해가지고 소위 지유 분인 분화지심이니라. 인화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라고 사람에 대한 그 관념으로서 인을 나누고 아를 나누는, 그러니까 자타에 대한 벽을 두고 자타가 본래 하나인 그 진리를 모르고 인화를 둘로 분리해서 보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 쓰는 것이 편벽되고 그야말로 참 관용이 없지요. 유인이야 방유지하야 오직 어진 사람이라야. 그런 사람을 내쫓아서 나쁜 사람은 멀리 추방을 하지요. 구양을 보내든지 오직 어진 사람이라야. 25페이지 끝으로 둘째 줄이요. 방유지하여 놓아서 버린다 그 말이죠. 그를 유자는 물이 한번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처럼 영원히 구양 보내는 것이 그를 유자입니다. 병제 사이하야 동서남북, 동이 서용 남만 북적, 그런 내 오랑캐에 멀리 쫓아버려서 병자는 쫓을 병자로 봐야 됩니다. 그틀 병자 오랑캐, 그냥 먼 타국에다가 먼그 지역에다가 구양을 보낸다 말이죠. 순임금처럼 순임금이 유공공을 유주하시며 그런 말이 나오죠. 방 한두 숭산하고 뭐 극곤후 부산하고 또 것이 좀 뭐여 찬 삼묘 삼이하고 그러한 그 말과 같은 거죠. 그래서 중국과 더불어 같이 하지를 아니하니 중국 사람이 이 대학을 중국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중국과 같이 하지 안당하선 먼 오랑캐 지역에다가 멀리 구양을 보낸다 말이야. 내 쫓아버린다 말이야. 차야위 유 인인이야. 오직 이것은 오직 어진 사람이어야 능히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능히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나 있음을 말함이니라. 능 애인하며 능 오인이죠. 미워할 오자입니다.
유인이는 오직 어진 사람은 사랑함도 없고 이유함도 없단 말이죠. 그게 이제 순수한 인이죠. 그러나 또한 오직 어진 사람이라야 제대로 능히 사랑할 수도 있고 능히 이유할 수도 있단 말이죠.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사람은 이유를 하지요. 또 여러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사랑하지요. 그래서 어진 사람이라야 마음이 정직해서 능히 사랑할 수도 있고 능히 이유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이가 전혀 없이 사사로운 그 마음이 없이 자기 편애가 전혀 없이 그렇게 능히 사랑할 수도 있고 능히 이유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인은 시 성체요. 인은 바로 신성어 본체요. 사랑함도 없고 이유함도 없는 것은 바로 이 성어 양이요. 성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성어 그릭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성어 그릭이요. 기량이라고. 그릇기자 양령자. 능히 사랑하기도 하고 능히 이유하기도 하는 것은 이것은 성품에 갖춘 거다. 그래서 성체, 성량, 성구 세 가지로 말했죠. 해석이 굉장히 더 세밀하게 말했죠. 대학에서는 어진 사람이라야 나쁜 사람을 멀리 내쫓아서 오랑캐 지역에다가 멀리 보내버린다. 중국 사람과 같이 살지를 아니한다. 어진 사람이라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람을 이해할 수도 있다는 그 말을 지옥대사 해석은 사랑과 미움이 없는 게 어진 사람이지만 어진 사람이라야 또 능히 사랑할 수도 있고 능히 미워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했으니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어진다는 어진인자 사랑한다는 그 박의 인은 바로 우리 침성의 본체가 되고 사랑과 미운 것이 없는 것은 바로 침성의 그릭이고 능히 사랑할 수도 있고 능히 미워할 수도 있는 것은 성품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세 가지로 지금 설명을 했죠. 굉장히 자세하게 한 겁니다. 개현이 물렁거하며 어진 사람을 보고도 능히 천거를 하지 못하며 들것자는 천거할 것자입니다. 천거란 것은 나라에다가 이렇게 현명한 사람이 유능한 어진 분이 있습니다 하고 추천을 하는 거죠. 추천을 하지 못하며 또 천거를 하면서도 능히 먼저 하지 못하는 것은 명야우. 명이란 말은 태만입니다. 옆에 태만이라고 적었죠. 태만이란 만자와 같은 걸로 태만이라는 만자와 같은 걸로 봅니다. 천거를 해야 되는데 천거를 하되 남보다 더디게 늦게 늦게 하면은 태만이라는 만자입니다. 명자를 만자라고 이렇게 한 거죠. 명자 잘못된 거죠. 만자로 본다고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불선을 보고 능히 물리치지 못하고 착하지 못한 사람을 볼 적에는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치지 못하고 물리치면서도 능히 멀리 또 물리치지 못하는 그것도 허물이니라.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있으면 가차없이 물리쳐야 되고 물리치려면 멀리야도 물리쳐야 된다. 아주 참 경위가 분명한 거지요. 시비곡직을 아주 엄격하게 분명하게 잘하는 그것이 치국평천하 할 수 있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천하를 평정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죠.
주공이 정치할 때는 자기 형제간도 나쁜 짓 하니까 형제간도 처벌했지요, 자기가. 그건 참 부득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여기서 말한 거죠. 간수건 주공 형이죠, 형. 재수건 주공 동생이고. 간숙 재숙이 형제간인데 주공이 어린 조카 성왕을 보필하면서 저분들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저 간숙이하고 재숙이가 형제간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처단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임금은 그 자리를 조카한테 성왕한테 다시 물려주었죠. 처음에는 성왕 어린애를 걷고 다니면서 조혈을 보고 정치를 하다가 주공이 그러한 경우가 바로 이러한데 해당이 됩니다. 그 능이 악취를 싫어한 것과 같이 하지 못하고 호색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하지를 못하여 불능을 거의 다 해석합니다. 유기불능 여호악취하고 여호호색하야. 그러니까 착한 것을 착한 좋은 것을 호색과 같이 좋아하고 나쁜 것은 악취와 같이 싫어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써 자겸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능이 거기까지입니다. 스스로 만족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겨우의 자겸이란 말이 나왔죠. 불능 민지소월을 호지하고 민지소월을 오진이라. 백성이 좋아하는 바를 좋아하지 못하고 백성이 싫어하는 바를 싫어하지 못한다. 제대로 정치를 못한다는 거죠. 백성이 좋아하면 같이 좋아해야 되고 백성이 싫어하는 것은 같이 싫어해야 그게 참 백성의 부모로서 정사를 잘 정치를 잘 하는 건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를 지금 말한 겁니다. 호인지 소호하며 오인지 소호를 시 불인지 성이니 사람이 싫어하는 바를 좋아하고 또 사람이 좋아하는 바를 싫어하는 그것이 그것은 이를 사람의 성질을 거슬린 거라고 말합니다. 불자가 거슬을 불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좋아하는데 자기는 싫어하고 다른 사람은 싫어하는데 좋아하고 반대적인 놀부 같은 마음이죠. 그런 사람은 재필 채부 친인이라 재자입니다. 재양재자입니다. 그 자도 재양재자가 여러 가지로 쓰지요. 재양재자가 이런 이 자도 재양재자고 요렇게도 재앙제자고 방금 그 자도 재앙제자입니다. 이상하게 썼죠. 같은 자이다. 재앙이라는 화재라는 그 재자요. 수재민 이재민 할 때 그 재자. 재앙이 반드시 몸에 미칠 것이니라. 미칠 재자. 부자는 어조사입니다. 재필 채부신이니라 재앙이 반드시 몸에 따라올 것이다. 그 다음에 주입니다. 이제 불과 유소호며 유소분치에 직불득기정이라 불과는
과자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된 것이라고 그보다 내가 적어놨는데 글씨가 좀 안 보이죠? 이렇게 이 자로 고쳤는데 과자 약간은 보이죠? 이 자 뿐유자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 좋아하는 바를 호호 말이죠. 좋아하는 바 있으며 또는 그 전에 네 가지 사유에 나왔죠. 좌우의 사유 네 가지가 있는 것을 좌우에서 말했죠. 19페이지. 19페이지 첫째 줄하고 둘째 줄까지. 분치가 있으면 그 발음을 수신이 정심에 있다고 하면서 분나는 마음이 있으면 바른 것을 얻을 수 없고 두려워하는 바가 있으면 그 바른 것을 얻을 수 없고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 바른 것을 얻을 수 없고 근심 걱정이 있으면 바른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그 말이죠. 호호하는 바가 좋아하는 바가 있으며 분치하는 바가 있으며 곧 그 정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유로 아까 불과가요. 그러니까 과자는 틀린 글자인데 오직유자 뿐유자로 고쳐듭니다. 그 밑에다 해석을 합니다. 이 자는 틀린 것이고 이 자로 봐야 되죠. 수지 친애의 벽하고 천호의 벽이니 드디어 친애하는 데서 편벽되고 천호하는 데서 편벽됨에 일어나니 오벽을 말했죠. 오벽 중에 지금 두 가지만을 지금 말한 거죠. 전번에 다섯 가지 편벽된 거 20페이지에 나왔죠. 20페이지 중간쯤 소위 재기가 재수 기신자는 이니 지기소 친애의 벽원하며 지기소 천호의 벽원하며 중간에 나오죠. 그 말을 지금 생략해서 두 가지만 말한 겁니다. 드디어 친애하는 데서 마음이 편벽되고 천호하는 데서 편벽됨에 일어나니 그렇게 마음이 잘못돼가지고 거기까지 폐단이 이르러 간다 그 말이죠. 폐단이 그렇게 생긴다 그 말이죠. 갑을 경물 치지하여 이신 기독제야. 가히 경물 치지를 하여 그 독을 참가하지 않겠느냐. 경물 치지 그 공부를 해가지고 신독을 안 할 수가 없다 말이죠. 신독을 해야 된다 말이죠. 신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람의 성질을 거슬리게 되어서 재앙이 몸에 따르게 되니까 마음 공부를 도를 제대로 닦지 못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재앙을 받게 되니 그러니 경물치지 그 공부를 해서 신독을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해야 한다는 그 말이죠. 시고로 군자에게 큰 도가 있으니 반드시 충신으로 써 얻고 교태로 써 일라니라. 충신을 가지고 얻게 되고 군자에게 큰 도란 말은 대학의 도지요. 군자에게는 대학의 도가 있나니 충신은 바로 성입니다. 성의를 가지면 그 도를 얻을 수가 있고 교태로서 일란이라. 교태라는 것은 반대죠. 충신과 반대적인 현상이 교태입니다. 교만하거나 자기가 잘난 척해서 자기를 과대평가해가지고 마음이 방탕하고 교만한 거죠. 대도는 곧 대학의 도라. 군자는 지위로서 말한 것이 아니다. 군자유 대도라는 그 군자는 어떤 임금의 자리만을 왕위 같은 것을 말한 것은 아니다 말이죠. 그냥 일반적인 도를 닦는 군자라고 보면 된다 그 말이죠. 충신은 곧 성의의 이명이니 다른 이름이니 충신이 바로 성이다 말이죠. 직심으로 정념 진열을 명 지성심이요. 정직한 마음으로서 직심이 바로 충신성이죠.
진여를 바로 생각하는 것을, 진여가 바로 진리입니다. 불교에서 본래의 순수한 마음짜리 진리를 변치 않는 진여라고 해가지고 그걸 참되고 항상 다르지 않다 해가지고 그걸 진여라고 말합니다. 진여는 본래의 순수한 마음짜리죠. 순수 이성. 그 진리를 바로 생각하는 것을 지성한 마음이라고 이름하고 또한 그걸 충이 된다고 이름합니다. 충신이라는 충. 신하 신자 충신이 아닙니다. 믿을 신자죠. 요지 신불중생이 삼무차별을 명기유신이라. 신자에 대한 또 설명입니다. 불교식으로. 마음과 부처와 중생 세 가지가 차별 없음을 깨달아 안 그것을 믿음이 된다고 말합니다. 신신명의 그 신자와 같은 말이죠. 둘이 아닌 것이 믿음이라는 그 불이신심. 신심은 불이요, 불이가 신심이라고 그랬죠. 신심 자체는 둘이 아닌 거고 둘이 아닌 그 마음이 바로 신심이라고. 이건 신심이란 말이 굉장히 높은 차원에서 설명한 거죠. 우리는 그냥 기독교를 믿거나 불교를 믿거나 그냥 마음적으로 믿는 신앙 같은 것을 신심이라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신심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둘이 아닌 그 진리, 그러니까 마음과 부처와 중생 세 가지가 차별이 없는 그러한 도리가 바로 둘이 아닌 도리죠. 절대의 진리. 절대의 진리는 둘이 아니잖아요. 상대적인 것이 차별의 세계가 여러 가지 천차만별은 벌어진 거죠. 그것은 둘 셋으로 막 벌어지죠. 둘이 아닌 그 자리는 절대의 자리야. 둘이 아니라고 할 경우는 대학에서는 독이라는 말과 같죠. 독. 신독이라고 할 때 그 독자. 둘이 아닌 그 자리를 잘 간직하면은 신독이죠. 독자가 바로 불입니다. 둘이 아닌 자리가 바로 이 독자요. 신독이라고 했던 그 독자. 그 밑에 이제 교태를 설명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신만만해서 자기만을 과대하게 믿는 것을 자시하는 것을 스스로 믿는 것을 교만이라 하고 교만한 직은 불충하고 윗사람에게 충성하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이 성실하지도 못하지요. 교만하면 경타하는 것이 태가 됨이니 태자 설명이죠. 다른 상대방을 경솔하게 여긴다고 말이죠. 다른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죠. 가볍게 보는 거죠. 멸시하는 거죠. 멸시하는 것이 태가 됨이니 그 큰 채 한직은 클 태자죠.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다른 상대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그거죠. 그것은 바로 큰 채 한직은 충신이 못 된다 말. 신자는 충신이죠. 믿음. 믿음이 아니다 말. 그 사람은 신용이 없고 말이죠. 사람이 신의 반대가 뭐죠? 신의 반대는 무슨 말입니까? 이자의 반대말은 뭐가 돼요? 반대말은 허위죠 뭐. 거짓이죠 뭐. 예? 진실성이 없는 것. 이건 진실이고 이것은 가짜 허위고 교태한 사람 치고 진실성이 없거든요. 생제가 유 대도하니 재물을 내는 것이 큰 도가 있으니 대도가 여러 번 나오네요. 생제가 대도가 있다 했고 군자에게 대도가 있다 했고 생기자가 중하고 재산을 생산하는 사람이 많고 먹는 사람은 적으며 먹는 사람은 소비자는 적으면 재물이 남아 돌지요. 또
하는 자는 빠르고 유지자 질자는 빠를 질자죠. 그 재산을 재물을 어떤 물자를 만들어 내는 사람은 빨리 만들어 낸단 말이죠. 시간적으로 용지자 서하면 쓰는 자는 느리게 하면 느릴 서자입니다. 여기서는 텔서자가 쓰는 자는 속도가 느리고 만들어 내는 사람은 빠르고 그러면 곧 재물은 항상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면 재물이 남아 돌죠. 대도는 곧 대학의 도라. 또한 곧 대학의 도라. 이미 대도가 있음에 어찌 반드시 출렴을 하겠느냐. 이때 보면은 출렴이란 말이 나오죠. 출렴이란 것은 백성들한테 돈을 많이 걷어내는 겁니다. 세금을 걷어가지고 포착하려고 세금 같은 걸 많이 걷어서 백성들의 기름을 짜내는 겁니다. 모을 취자 거둘 염자입니다. 출렴한다. 백성대로 돈을 걷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썼어요? 이렇게 썼는가요? 거둘염자요? 염한다고 가지고 사람 죽으면 소렴하고 대렴하고 사람 죽으면 삼배로 묶죠. 삼근으로. 처음에 적게 묶으면 소렴이고 크게 묶으면 대렴이고 가르쳐. 그 염자요. 소렴, 대렴. 사람 죽는데 뭐 때문에 묶는지 말이죠. 묶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증산교에서는 묶지 말라고 강증산이 그래가지고 안 묶잖아요. 죽은 사람 어째서 묶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늘쏘다 살이 굳어져가지고 못 넣으니까 이렇게 소렴하고 대렴하고 묶어놓는다고 하거든요. 죽은 사람 그난도것이 저 서러운 사람을 무슨 죄가 있다고 묶으냐 말이죠. 그냥 이래서 너르다 덮으면 되지 뭐. 오래오래 기다리지 말고 늘 뚜껑만 덮지 말고 바로 운명해서 가로 되면 말이죠. 늘 이렇게 갖다 그냥 덮으면 되지 몰라 묶고 그리고 뚜껑은 다음에 덮고 보고 싶으면 보고 말이죠. 이래서 이제 오래오래 둘러 보니까 살이 굳어진다고 해서 묶은다고 하거든요. 뼈가 뭐 땅 쏟아 묻으면 뭐 그대로 있나 말이죠. 다 썩어버렸겠네요. 증산교사는 그거 반대합니다. 나도 역시 소렴 대렴법을 반대 나는 해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생지자 중과 유지자 질은 생산하는 사람은 많고 또 소비하는 사람은 아니 뭐요 만드는 사람은 빠를 질자 빨리 하는 것은 다만 이 백성이 좋아하는 바를 좋아함이요. 식지자 과와 용지자 선은 먹는 자는 적고 또 뜨는 자는 사용을 하는 자는 더디는 그것은 다만 이 백성이 싫어하는 바를 싫어하는이라. 누구든지 돈을 모으려 하고 재물을 자꾸 모으려고 하지 재물이 없어지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좋아하는 바를 좋아하고 백성들이 싫어하는 바를 싫어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그 백성들의 인심을 잘 관찰해서 인심 그대로 잘 적응해서 정치를 한다는 그 말이죠.